정형돈 근황. 요거 괜찮다. 정형돈 씨가 이제 44살. 하와이에 있는 11살 쌍둥이 딸 문자 일십 답장이 잘안 온다 하면서 이제 약간 넋두리 하셨네, 방송에서. 얼마나 오죽이로웠으면은, 그 해외에 있는 두 딸과 또 이제 정유라 씨였나요? 예, 그, 저, PD 출신. 지금 뭐 기러기 생활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보고 진짜 외롭겠구나. 하고 뭔가 좀 공감해주고 정형돈 씨의 삶에 있어서 뭐좀 저기를 좀 이제 공감을 해주고 배려를 해줘야지. 이 내용 보고 진짜 뭐 정치했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돼. 어? 정치하네? 세상에. 당신 딸들한테까지 정치하는 거야? 이러면은 진짜, 와. 아, 한유라 씨, 한유라 씨. 최근에 몸이 좀안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피 뽑는 사진을 찍어가고 쌍둥이 딸한테 보냈는데, 인생의 낙이 뭐겠어. 그냥 가족들 위해서 지금 졸라 열심히 벌고, 또 배달 음식 때문에 몸 망가지고, 기러기 생활 진짜 빡세게 하면서 자식들 키워내는. 예전에 그, 배동성 개그맨님? 그분 사연도 개짠했잖아. 결국은 파경에 이르렀잖아. 이혼하고 자식들한테 멸시받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결국은 옆에서 지켜주는 엄마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정형돈 씨에 그 대한 얘기는 아니고, 기러기 생활이라는 그 골조 자체가 약간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이제 뒷바라지도 하고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그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 안에서 자식들에게 이제 나쁜 엄마라면은 너 아빠한테 참 감사해야 돼. 밥 먹기 전에 아빠한테 영상 통화해. 라든지 뭔가 아빠와의 어떤 그 유대감을 계속 이어주는 게 진짜 엄마의 역할이고, 그렇지 않고 몸이 떨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자기도 어쨌건 뭐딸 키우는데 힘들겠지 뭐, 그러니까 뭐 자식들 뭐 해외에서 키우는데 힘들겠지만, 서로 간에 배려도 하고 어쨌건 버는 입장도 좀 배려를 한다면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죠? 예. 그 타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어쨌건 계속 돈을 보내주잖아.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얼마나 외롭겠냐고. 자식들이랑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는 웃음이 꼽힐 일이 있겠지만, 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현관문 딱 여는 순간부터 그냥 어두컴컴한데 거기 그 신발장 있는데 불탁 켜지고 이제 문 여닫은 문슥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한숨 푹 내쉬고 그냥 입고 있던 것들 딱 벗어놓고 이제 혼자서 샤워하고 TV 앞에 앉아갖고 있으면은 현타 존나 오지 않겠어요? 나는 그 결혼 생활이 이게 진짜 행복, 그 기러기 생활은 진짜 아니라고 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진짜 나쁜 엄마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가스라이팅 존나 할 거야. 아빠 미워하라고. 뭐 아빠는 뭐야? ATM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애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뭐 정형돈 씨 이야기가 그렇다는 건꼭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내용들을 봤어요. 배동성 씨뭐 그런 나왔던 프로그램도 봤고, 김은국 아저씨 나왔던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하여간에 아무튼 평소에도 답장이 안와 표정 봐. 이거 찐이야. 이거 찐이야. 이 표정 봐. 이거 찐이라니까. 차태현 아저씨가 또 이렇게 사춘기 지나면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데 서럽긴 할 거야. 이제 피 채혈하면서 사진 찍어갖고 아빠 피 뽑았어라고 이제 했대. 근데 읽씹했다고. 이거를 보고 이제 뭐두 딸이나 저 와이프분은 정치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영상통화도 자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말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정영돈 씨 너무 망가져갖고 신혼 때에 비해서 저럴 때는 이제 금융치료가 답이다고. 그래요.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났는데 이제 JTBC에서 이제 이성민 아저씨 이렇게 초청해갖고 연기를 왜 그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뭐 물어봤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진양철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조금 이성민 배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미생으로 떴지만 미생 때부터 약간 좀 부장 역할 그리고 이제 뭐 영화들 여러 가지 출연하면서 좀 비중 있는 역할 많이 맡았잖아. 또경왕 아저씨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연기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사실 또경영 아저씨는 워낙에나 그런 역할이 이제 중에 아예 프레임이 찌워져 있어갖고 그리고 워낙 다작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아. 근데 어쨌건 뭐 이성민 배우도 되게 많은 작품을 했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진양철 회장을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었던 거지. 기존에 또 그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 역할 했었고 또 저 뭐냐 그 황정민 아저씨 나왔던 거 거기서도 그런 역할 했었고 스파이 역할 같은 거 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역할 많이 했어. 맞아. 하여튼 뭐 이성민 배우가 그냥 다 캐리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보다가 중도하차하고 여러분들한테 한 소리 먹었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는 너의 태도가 정말 아싸 새끼다.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안 보면은 이거 왕따 당한다 사회적으로. 야 이 병신 새끼야 좀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유튜브로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토막나 있는 영상으로만 봐도 재밌대가리가 없더라고요. 뭔가 재미없고 뭔가 몰입 안 되고 그냥 막 그랬어. 개연성도 개 떨어지고 첫 타에서부터 내가 말했잖아요. 녹음기 또 돌리지만 어항 골프채로 때려 패면 그거 깨부수면서 뭐 오줌 쌌네 어쩌네 하면서 막 미친 사이코 연기할 때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 재벌집들의 어떤 그런 클리셰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 씨발 못 보겠다. 2화까지 보면은 진짜 재밌어진다고 하는데 왜 참고 봐야 돼? 내가 이 2시간 몇십 분짜리를 왜 내가 참고 봐야 돼? 이러면서 중도하차했던 얘기를 하니까 욕을 뒤지게 먹었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예. 지금 이 흐름이 지금 전국이 그냥 좀 떠들썩한 그 우영우 이후로 이런 대단한 드라마가 나왔는데 왜 안 보냐고. 근데 결국은 결말이 병신같이 끝났다면서요. 아쿰 이러면서 아 꿈이었네 이러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 주호민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 잘 봤다. 핵존잼 드라마라고 했던 거 사과한다. 이게 15화, 16화부터 이상해진 게 아니라 진양철 죽었을 때부터 캐릭터들이 이상해졌다.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못 봤으니까 근데 내용이 트럭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 작법 구조상 작가들이 그렇게 안 쓴다. 트럭을 약간 그 무적의 치트키처럼 뭐라 해야 되지? 트럭은 못 참지 하면서 또 트럭으로 또 밀어버렸다며. 나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지만 트럭이 두 번 밀어버렸다며. 진양철 회장이랑 그 진도준이랑 같이 타고 있던 그 뒷좌석에 트럭이 빡 박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현생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윤현우인가 뭐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거기서 이제 그 트럭 두 번 나와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무주 뭐좀그 필살기? 트럭이 아니 보고 있는데 필살기처럼. 왜 스쿠하냐고 해지려나? 스포하는 게 보기 싫으면 나가. 할 거야, 나는 스포. 그래서 이게 작가들이 진짜 농담할 때나 쓰는 엔딩이 아 씨발 꿈이래. 아 씨발 꿈,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정말 아끼는 캐릭터가 있고 내가 정말 아끼는 막 그런 주인공이 있어. 근데 얘가 막 이제 너무 힘들다가 이거 결국은 막 이제 죽는. 그러니까 옛날 아이리스 2? 아이리스 1이었나 2였나? 이병헌 나왔던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백지영 노래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하고 이제 거기서 김태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저격총으로 쏴갖고 죽고 결국 둘이 못 만나고. 근데 그런 장면 볼때 너무 마음 아파서 막 그런 생각 하잖아. 아 이게 꿈이었다면은 이러면서. 근데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거는 작가들이 농담할 때나 쓰는 그런 엔딩이라고 한대잖아. 그래서 이제 그 중반까진 고트였는데 중반부터는 딴 사람이 쓴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 원작이 웹툰이라고. 웹툰이 아니라 원작은 소설이야, 임마. 원작은 소설이야, 소설. 소설을 갖다가 이제 웹툰이 저기를 했고, 웹툰을 갖다가 드라마가 이제 저기 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난뭐 사실 뭐 소설 내용도 뭐 이렇게 크다. 좀 그렇더라. 아까 나 원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 뭐, 만약에, 내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내가 이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살게 된다면, 어디까지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 우리 살면서 누구나 하잖아. if, 대입을 하면서. 뭔가 그거를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여서 그랬는지, 이 스토리 자체가 나는 별로 불호였어. 나는 불호였어. 근데 요즘 그, 저 카지노 자체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카지노는 좀 재밌더라. 4화부터 아니 나는 1화부터 그냥 좀 그냥저냥 볼만하네. 그리고 이제 느꼈던 거 아우 최민식 존나 늙었네. 이런 생각 많이 했어. 최민식 배우 너무 늙었다. 와 어떻게 근데 좀 아쉬운 게 최민식 배우가 지금 나이도 있고 주름도 자글자글한데 솔직히 동안은 아니잖아. 근데 거기다 가발 씌워가지고 이게 무슨 뭐 하이모 선전하는 드라마도 아니고 가발들을 다들 너무나도 어색하게 막 쓰고 나와가지고 아니 뭐 가발 협찬을 받았나? 드라마 제작비를 가뭐 하이모 같은 데서 존나 많이 대줬나? 퍼센티지가 좀 높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냥 되게 흑발에 머리숱 많은 그런 가발을 씌워놓고 그 상태에서 30대, 40대를 연기시키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나는 그래서 최민식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던 사람이 조금 더그 이후 내용까지 조금 더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 왜냐면은 웃을 때 할아버지 같더라고. 아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야 지금 최민식 배우는. 그 똥채권 받으러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 아니, 아무튼 뭐, 지금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진행형이니까, 뭐, 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뭔가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보게 되잖아? 그러면 내 얘기밖에 안 떠오를 거야. 아, 씨발, 코트 방송 괜히 봤다. 코트가 한말 존나 떠오르네. 아, 씨발, 가발밖에 안 보이네. 아, 씨발, 드라마 집중이 안 되네. 약간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보게 된다면은. 근데 뭐, 크게 스포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내가 느꼈던 그런 부분인 거니까. 뭐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는데 이거는 미친 짓거리 같아. 일주일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나오고 뭐 다른 드라마들 보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오는데 지금 씨발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풀겠다는 거는 시즌2까지도 나오고 굉장히 앞으로 나올 스토리들이 많은데 이 디즈니 플러스의 병신들은 일을 진짜 거지같이 하는 것 같아. 운영을 존나 못하는 것 같아. 일주일 무슨 깡따구로 일주일에 한 번씩 푸는 거야. 감 존나 없는 거야, 진짜.
디즈니 플러스는. 그러니까 OTT의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맞지? 디즈니 플러스는 참 그걸 못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게 아니지. 왜냐면 봐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그러면은 감질 나갖고 포기해버려. 뭔가 회차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회차, 좀 지루한 회차들이 분명히 드라마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생긴다는 거야. 다음 스토리 보려고 하는데 아까 볼 거 없어갖고 본다 이랬는데 뭔가 실망스러워. 그러면 이제 좀 다음 거라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 텀이 너무 긴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아 씨발, 나 아직 완결 나오면 다 봐야겠다, 완결 나오면 그때 그냥 몰아서 봐야지 이래버리고 중도 하차를 해버리니까 OTT에 실질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야. 부흥할 때 디즈니 플러스는 빨리 카지노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업로드 하도록 하세요. 예, 이 흉진지 애기들아. 넘어갈게요.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다 그러네. 사람 좀 없는 것 같고 좀 뭔가 그런 데에다가 유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체육관 특성상 차들 되게 많이 대져 있고 사람들은 많이 없을 텐데. 근데 뒤에서 차가 얻고 있다는 걸 못 봤나 보다. 아니면 차 안에서 보고 있다가 찍은 건가 보다. 놓고 도망갔네. 근데 초름 돋는 게 강아지 지금 입은 옷이 푸들러 보여요? 그리고 저 노란색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글쓴님 혹시 이 강아지인가요? 해가지고 뭐 카페에 올라왔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아지를 유기하고, 아 이거 제3자의 범죄일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그럴 일은 없지. 씨발 말이 돼? 자작 같은데? 그치? 날도 했네. 맞다면 유기로 신고해 줄 수 있을까요? 장소도 옷도 맞는 듯해요. 결국 유기했나 보네요. 신고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는 지인에게, 아니 잠깐만, 유기하고 나서 다시 잠깐만, 나 이해가 안 가. 이게 이해가 가? 여러분, 나 뭔 말이지? 마지막 일말의 불쌍함인지 아니면 실수로 설명 좀 해줘. 나 좀 능지 지금 약간 이슈 왔어. 예, 얘기 좀 해줘. 뭔 말이야 이게? 아까 글 이거 위에 거 이거 읽으라고? 싫어, 귀찮아. 여러분들 요약 좀 해줘. 세 줄 요약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니까 뭔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줘. 이거 지금 나도 이제 그 총량이 있어. 두뇌 총량, 메모리가 있는데, 아 지금 이거 다 읽고 뭔가 여러분들 설명드리기엔 너무 좀 귀찮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유기하려다가, 강아지 유기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태워갖고 다른 곳에다 결국 유기한 거라고 주인이. 그럼 이건 뭐야? 아,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신고한 게 아니라? 뉴스 봤는데 뒤에서 찍는 사람이 소리 질렀고 찔렸는지 다시 데려감. 근데 다른 데서 또 유기함. 이 강아지, 그럼 이 몽따주는 뭐야? 아, 타인이 올린 거야? 실종 코스프레 한 거지. 이제 이 강아지가 유기돼 갖고 집 없는 그 강아지처럼 보여 갖고, 주인 잃은 강아지처럼 보여 갖고 타인이 갔다가 이런 걸 찍어 갖고 강아지 커뮤니티에다 올렸어.
그지? 근데 그 전에 올라온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새끼가 유기를 한 거지. 아, 유기한 게 아니고 잠깐 실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좀 쎄가지고 사진 찍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씨발남이 여기서 뒤에서 소리치니까 아이 씨발 이걸 또 봤네. 야 뽀삐야 타라. 야야야 너 그렇게 뭐 그 창문 밖으로 가면 어떡하니. 아유 빨리 타. 딱 태워갖고 아이 씨발 새끼 아 눈치 없게 따라와 이 개새끼가 이러고 또 딴 데 간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이제 사람도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진짜 없다 넌 뽀삐야 우린 여기까지야 가라 이러고 이제 가버린 거야 이 매정한 새끼가. 근데 그거 이 뽀삐가 또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뭐 뽀삐인지 이름 모르겠어 그냥 뽀삐라고 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 보고 어우 또 주인 없어? 이렇게 강아지가 좀 오랫동안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야 너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사이트에 올린 거지. 근데 이거랑 이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이 새끼가 개새끼라는 거네 씨발놈이. 아 해본 애 같다고 내가? 난 재현 배우 전문이야. 재현 배우 전문이라서 예전에 그 서프라이즈에서 저한테 그 출연 제의 온 적 있었어요. 네. 고정으로 한번 저 우리 프로그램에 연기자로 출연할 수 없겠냐고 근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제가. 예. 원래 재현 배우 쪽으로 이제 연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초등학교 때 연극영화과였어요. 예.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다들 약속 없어요? 나연이 물어본 거구나. 네! 이러니까 그냥 쏙 쏘지면서 어우 이건 좀 인성이 근데 트와이스 근데 예전에도 그런 적 있지 않냐? 사나랑 채영이랑 해가지고 뭐 군대에 가갖고 뭐 저 군인 약간 멸시하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휴가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군인한테 저기 채영이 아니라 다현이랑 사나랑 인성 논란. 휴가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팬에게 휴가 복귀하신다고요? 우와 축하합니다. 귀엽네 근데 이거는 피카츄 돈가스. 야 씨발 물가가 진짜 미치도록 오르긴 올랐네요. 요게 이제 2,500원이라네 아직까지 나오는 거는 약간 추억의 어떤 그 군것질거리였는데 여기에 이제 함유가 돼 있는 게 이거는 진짜 존나 창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피카츄 돈가스 안에 내용물들은 그 닭발 그리고 이제 그 안 쓰는 이제 지방 부위 그리고 뭐 대가리 껍데기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졸라게 갈아 갖고 만든 분쇄육이라 그래요. 분쇄육. 예. 이게 분쇄육이 원 재료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피카츄 모양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싼 맛에 예전에 소스 맛으로 예? 소스 맛으로 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존나 싸구려만 나잖아. 기름 그 냄새도 그러고.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냥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던 그런 불법 그 군것질거리 약간 불량식품이 성행하던 시기에 우리가 먹었었던 추억이었던 그 먹거리였는데 이거 씨발 분쇄육을 갖다가 2,500원을 받아 처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올랐어도 요거는 잘 쳐줘봐야 사먹는데 안 좋은 추억으로 바뀌게 만들어줘. 요거는 잘 쳐줘봐야 1,300원이지. 뭐 붕어빵도 오르고 뭐 이거저거 다 올랐다고 치지만 이거 피카츄 돈가스 요거 하나에 2,500원 좀 심하지 않았나? 좀 커 보이긴 하네 예전 거에 비해서. 많이 쳐줘봐야 1,300원인데 씨발 분쇄욕 따위를 어떻게 2,500원을 받아 처먹을 생각을 하노?
너무 오르긴 올랐다 진짜. 우리 근본 먹거리가 이제 그 문방구 닭강정 있어요. 이글기 치킨으로 불리던 로만 닭강정 미만장. 요게 근본이지. 요건 맛있어요. 요건 이제 그냥 진짜 껍질, 닭껍질 튀김 유행하잖아요. 닭껍질 튀김의 선조격이야. 이거 다 닭껍질이긴 한데 소스 맛도 기가 막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거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워가지고 그대로 열어가지고 그냥 한 입 베어물면 정말 그 기름의 향이, 예. 이건 존나 맛있었는데. 요거 지금 얼마 날라나? 문방구 닭강정? 궁금하네. 궁금해. 요거 지금 파나요? 야,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되네. 로만 닭강정이네, 이거 이름이. 안 되는 가격에 파네. 피카츄 돈까스 먹느니 로만 닭강정 먹겠다. 분쇄역을 2,500원 받아 처먹다니. 저거 유튜브 조회수 잘 나와요? 그러면 유튜브 데뷔할 때 소스로 쓰세요. 제가 아이디어 드릴게요. 제가 안 할 테니까 예, 님이 해가지고 유튜브로 성공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문철 TV 또 레전드 또 전드. 제가 그냥 쑥 지나가다가 이 사람 사고 날까봐. 그래서 이 사람 보호해 주려고 빵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얼라? 왜 안 가? 응, 좋은 의도로. 좋은 의도로. 그런데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야, 진짜 이런 새끼들은 인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인도나 약간 베트남 쪽. 거기는 이제 인도로 가야 돼, 그냥 이 새끼는. 인도는 클락션의 용도가, 그냥 지나갈게요. 예, 시도 때도 없이 빵빵거리거든, 인도, 교통은. 그럼 이 새끼는 빵빵거리는 사람마다 가갖고, 야, 이 씨발, 왜 빵빵거려? 왜 빵빵거려? 그러다가 인도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가지고 뒤져봐야지. 예. 필히 인도로 보내야 돼. 클락션 소리만 들으면 아주 그냥 막 기겁을 하고 막 발작하는 새끼들 있어요. 있어요. 젊은 남자 승객이 타고 있어요. 새벽 3시 44분. 저 일행이 말리네요. 이거 말리면 안 돼요. 이거 말리면 아 나봐 하면서 더 흥분해. 그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 그 싸움의 그 메커니즘이 그래. 옆에서 누가 말리면은 아 나봐 그러면서 더 흥분해. 저 사람 이제 한 40살 정도 됐을까 많았을까 그런데요. 아! 얼마 전에 어깨 수술하셨대요. 예.
야. 보기 드문 기사님이네. 제가 그냥 쑥 지나가다가 이 사람 사고 날까봐 그래서 이 사람 보호해 주려고 빵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요. 근데 어? 첫 번째로 응, 좋은 의도로 첫 번째로 이 딸배가 신호 깐 거 자체가 잘못됐어. 어, 첫째로 이 딸배가 신호 딴 신호 까고 가는 거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야. 어. 이 사람한테 바칠까봐, 이 딸배한테 바칠까봐 경각심 세워주려고 보기 드문 착한 택시 기사님인데, 야, 응? 적색 신호라고? 아 그러네, 이게 포초불이니까. 야 그러면은 저 이 사람은 딸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어, 난 몰랐네. 죄송합니다. 이분은 잘 가신 건데, 예. 야, 그러면 아니 여기 지나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그럼 여기 동네는 뭐야? 아니 내가 오해할 만하지 않아? 이분을 바이크 탔다고 나도 바이커인데 나도 라이더인데 오해할 만하지 않아 이거는 솔직히? 몰아가지 말고 이 사람 보호해 주려고 빵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요. 아니 다들 이렇게 지나가길래 몰라? 왜 안 가? 응, 좋은 의도로 좋은 의도로 다 술 처먹고 저기. 아 근데 왜 인천욕을 해요 지금 다들? 이게 인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증거 있어요? 에? 왜 지옥비 하시는 거지? 왜 막에 그래? 어. 증거 있냐고요? 증거 없잖아. 아 그냥 아 됐어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저런 일 생기면 무조건 인천이야 이러는 거야? 아니지. 예. 증거 없어도 인천이라고? 아니 그건 아니지.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나들 모르잖아. 저 거 옆에 있는 건물이 인천 건물이에요. 어디요? 됐어요? 좀 됐을까? 됐어요. 그 놀이 연습장이라고 나오는데 뭔 인천이래. 어. 말투가 인천이라고. 인천 말투가 따로 있어? 난 처음 듣네. 아, 인천 패션이. 아니 그런 좀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 그 자료 올리신 분이나 아니면 이거 한문철TV 구독하신 분들 이거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좀 카페에다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아. 근데 에이 제가 좀 아이 빵빵거려 씹새끼야 너가. 그런 씨바 지랄이야 병신 새끼야. 어쩌라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게 무슨 인천 말투야. 그냥 표준어 욕이지. 인천 행동이라고? 아 존나. 아 이거 짜증난다. 이거 저기 어디 건지 좀 밝혀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뭐 한문철 원본 없어요? 원본? 응? 원본 없어? 나 이거 좀 답답한데? 응. 원본 찾았다. 진짜 인천이랍니다. 글 내려주세요. 에이. 어거지로 또 저기 하시면. 불박자는 개인 택시입니다. 네, 60대 개인 택시세요. 아, 펴졌어요. 아, 그럼 삼채소에서 쭉 오다 중요. 빨리 빨리 우단히 가슴에 대요.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온다. 역 이름 나온다. 60대 진짜 인천인호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영상 참고란에 제보자 인천 부평구래요. 아 부평이야? 어. 괜찮아. 내가 뭐 인천 뭐 변호사도 아니고 부평이면은 끄덕끄덕이야. 어. 뭐 부평이나 부천이면 끄덕끄덕이지. 이게 만노키키예. 아 씨발 진짜 인천이었네. 헐. 아 그랬구나. 근데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는 양아치들이 많아요. 예, 전국 각지 각곳에 양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부평은 인천 아닙니다. 또 담배 피우러 들락날락 수법. 이거 뭐지? 밥 처 먹고 이렇게 먹튀한 사람 얼굴을 갖다가 양평 해장국 집에서 얼굴을 공개해버렸네요. 스냅백 같은 거 쓰고 있고 나이도 조금 젊어 보이는데요? 약간 후드티 뭐 이렇게 입고 있고 소주 두 병 깠네요 혼자서. 예. 그리고 옆 테이블 쓱 예 쳐다보는. 이거는 인천 아니야. 이거는 인천 아닐. 대전이야 이거. 머전이야 머전. 이거 봐, 전국에 양아치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기도 인천이랍니다. 보배드림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무전취식을 하냐면은 보통 이제 그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보통 식당은 이 카운터가 있는데 닭곰탕이랑 소주 한 병 주문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른 곳에서 조금 술 먹고 약간 2차로 이제 국밥집 와서 예, 먹는데 직원을 갑자기 불러갖고 전에 일하던 사람 안 하나 봐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충전기 있어요? 이러면서 말 걸더래. 한 2시간가량 앉아있으면서 다른 손님들 뻔히 지켜보거나 담배 피우러 들락날락 했다 하더래. 점심시간 때면서 손님이 몰리자 비신 아내와 직원이 바쁜 틈을 타서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 그래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너무 괘씸하다고 답답해 글을 쓴다고. 대전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사람 아시는 분은 연락 좀 해달라고. 무전취식이 매해 10만 건에 달한대요. 예, 매해 10만 건이나 달한대. 이래서 어떤 국밥집이나 어떤 이제 그 좀 뭐 짬뽕집이나 이런 데는 선불로 돈을 내고 먹게끔 돼 있더라고. 근데 선불제도 돼 있는 게 조금 귀찮을 뿐이지만 미리 내놓는 거나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런 사람들한테 된통 당했던 사람들은 그게 이게 좀 약간 좀 PTSD로 자리 잡아가지고 약간 그게 이게 진짜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이게 줬는데 그거 갖다 이제 무전취식 몇 번 당해본 업주분들은 맛이 가는 거지. 근데 또 웃긴 게 선불입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잖아. 선불입니다 저희 가게 선불입니다 하면은 역정 내는 아저씨 아줌마들 있어요. 왜 지랄들이야. 나 진짜 이해 안 가. 그거 자체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이 집에서 맛을 봤는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집의 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데 내가 왜 먼저 선불을 내야 되느냐. 보통 그런 마인드로 이제 따지더라고요. 아 그럼 씨발 맛 본 집만 가든가. 새로운 집에 쥐가 와가지고 그 집에서 룰이면은 그걸 따라야지. 예. 인천식문화 아니고요. 자꾸 미화시키는 새끼들 쳐내. 이 시발놈들이 몇 번 웃어줬더니 계속 뭐든지 안 좋은 건 인천으로 몰아가네. 부평은 인천 아니에요. 예. 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국 각양 각지 각곳에 양아치들은 즐비하고 또 뭔가 좀 보이기에 여러분들이 보이기에 인천이 조금 인식이 좀 그런 거겠지만 저도 사실 1년에 부평 몇 번 안 가요. 두어 번 갑니다. 두어 번. 예.
일단 부평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좀 문화의 거리 이런 데 가면은 차에서 그 하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차감이 조금 남달라. 보통 하차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런 걸 떠나갖고 좀 반대인 거지 약간. 그 내리면서 약간 긴장해야 되고 그 하차했을 때 역으로 내가 긴장하고 사람들 눈치 봐야 되는 긴장해야 돼. 이게 던전에 입성한 것처럼 넘어갑시다. 카리나 공항. 야, 진짜 대박이긴 하다. 누구야 이 사람? 뭐야? 음식점들의 배달 꼼수. 저도 요거 자주 당해보니까 배민원으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배민의 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배달 빠른 순으로 해가지고 쓱 봐가지고 이제 주문 넣었는데 갑자기 확 늘어나.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이제 좀 다른 내용이네. 뭐냐면은 이제 브런치 플레이트 14,900원. 최저 주문, 이제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인데 14,900원으로 이렇게. 난 이런 집은 못 봤는데. 애초에 내가 음식 시킬 때 무조건 3만원 이상으로 김치찌개도 4만원씩 시켜먹는 놈인데. 예, 이런 거는 저에게 크게 어떤 적이 없었네요. 예, 걸림돌이 되진 않았네요. 아이유는 예전부터 이제 기부를 되게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2억을 했다 그러네.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 이승기는 한 방에 크게 쾌척했다. 아무튼 마음 씀씀이가 고와 보이네요. 예. 부 부를 때만 해도 던파걸 활동할 때만 해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을까? 좋은 날로 확 떴죠, 그죠? 악성 유튜버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연복. 이연복 아저씨가 이제 그 운영하는 식당 이름이 이제 몽란이잖아요, 몽란. 그리고 중식의 대가로 알려져 있고, TV 출연하기 전에 굉장히 좀 맛집 사장님으로서 좀 이제 유명했던 이제 그 조리 실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 이연복 아저씨가 이제 뭐 냉부 이런 데 나오기 전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몽란. 거기 이제 메뉴 중에 그 뭐 식빵이랑 그 가운데다 이렇게 새우 살 넣어갖고 한 거 뭐라 그러죠? 그거? 그걸 진짜 잘 만든다 그래갖고. 멘보샤. 부산 매장은 인력난으로 그냥 몽란이 폐점한 건데 나중에 서울에 있는 본점까지 폐점한 줄 알고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 유튜버들이 기사를 악의적으로 짜집게 해가지고
나 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했네. 아 근데 이연복 아씨보다도 백종원 아씨는 얼마 전에 뭐 죽었다 그랬잖아. 아니 또 기가 막히네 진짜. 백종원 100억원 빚 남기고 세상 떠나. 아무리 돈이 좋을까 요즘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이 한철 장사하려고 채널 삭제시켜? 또 만들면 그만이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내에서 이렇게 이게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지금도 가짜뉴스 존나 퍼다 나르고 있잖아. 어르신들이 이거 이 채널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팩트체크도 안 돼 있는 이런 뉴스에 조회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50대, 60대, 70대 그 중장년층이에요.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무런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시는 거야, 어르신들은. 아니, 저기 백종원이 죽었다는데? 아유, 진짜? 이러면서 이제 그래 되는 거지. 이 채널 어딨어? 이 채널 이름 유명인들의 비밀. 역시 누구 잘 되는 꼴 못 보는 머나민국 기 백종원이 죽었다는데? 이 새끼네 이거 영상 지웠나? 채널을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썸네일들이 이거 거의 뭐 공장에서 찍어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좀 뭔가 조선 쪽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조직적으로 존나 간단한 편집 기술 같은 거 배워갖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해가지고 AI 목소리 그 입혀가지고 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하나만 걸려라. 만만한 게 연예인이니까 여기서 계속 분탕을 치는 거지. 이거 뭐 걔네들 아니면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겠어? 진짜? 그러니까 한 말이나 하잖아. 그 보면은 조회수들이 들쑥날쑥해. 하나만 걸려라야, 하나만 걸려라. 이거 조회수 대박 났네. 요거. 부모님한테 저런 허위 뉴스 유튜브 보면 휴대폰 깨부신다고 말씀드렸다. 나 효도한 거지. 근데 그런 필터링을 자정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잖아. 예.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못 봤어. 죄다 용도는 이제 뭐 고스톱도 치고 기사도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는데 유튜브의 폐해라고 해야 되나? 참 너무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니까 지금 며칠 전에 올라온 이 기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조회수는 32만회인데 안 지우고 이건 100% 댓글 못 쓰게 놨을 거야. 오씨. 근데 이거 100% 노딱 먹었을 걸. 신고 존나 처먹어가지고. 근데도 일단 알고리즘 때문에 냅두는 거야. 채널 알리는데 유용하니까.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리고 웃긴 게 노딱 먹기 전까지의 수익은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 몇에서 노딱이 걸렸을지 모르는 거지. 56세 백종원 안타까운 소식 어쩌다 이런 일이. 어? 전투협이 덜 녹으셔서 그럼. 이거 돈벌이는 내가 봤을 때 100% 조선족 애들일 것 같다니까.
아니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어떻게 저런 스타일의 썸네일과 저런 식의 그 패턴화가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저런 가짜뉴스 페이지들 보면은? 채널들 보면은?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 갖다가 계속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계속 나오더라고. 아무튼 뭐 예, 넘어갑시다. 백화점에서 시향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초 사이트에서 얘기가 많네요. 백화점에서 시향지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남자인데 다 키 크고 잘생긴 어떤 알파메일들만 뽑아갖고 이렇게 주는 거래. 근데 그게 하나의 백화점의 어떤 마케팅이겠죠? 예. 백화점 그 사람들이 진짜 존나 똑똑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서 이렇게 막 커피도 막 나눠준대요. 커피도. VIP들만. 왜냐면 커피를 마시면은 그 커피 그 성분에 약간 그 충동적으로 구매하게끔 하는 그런 그 성분이 있대. 뇌를 약간 좀 자극시켜갖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나눠주고 시계랑 이런 것들을 비치를 안 했는데. 왜냐면 이제 백화점 내에서 시간을 쓰면서. 근데 그게 결과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그 통계가 나왔어요. 커피를 먹은 사람은 50% 정도를 더, 예, 그렇게 소비했다는 거지. 이렇게 잘생긴 남자한테 이렇게 시향지를 나눠주게끔 일을 시키는 거에서는 이유가 있겠죠. 예, 왜냐면 그 향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이 들고 마치 페로몬처럼 페로몬 향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존나 똑똑하다니까. 친구 때문에 아프리카 TV 영정당할 뻔했던 BJ. 오! 에,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배그하는 뭐 BJ인지 스트리머인지. 랜덤 스쿼드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대화하는데 약간 토크온 하는 것 같겠네. 근데 배그에서는 막 패드립 안 치지 막 토크온처럼 뜬금없지만 그 이 스트리머가 뭐 하삼 뭐 이랬대. 아 아프리카 TV네 BJ네. 뭐 하삼 조용히 따라오삼 그랬는데 뭔가 말투가 엄마 말투인데 그랬대. 엄마 말투. 아 근데 뭐 하삼 이런 거는 질, 닥치삼, 졸라 안습임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요즘 안 쓰지 않아? 뭐 하삼 이거 진짜 존나 오랜만에 듣네. 뭐 하삼 그러니까 하삼동 커피 생각나네. 하삼 이거 안 쓰지 않아? 저분이 좀 나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네. 약간 좀 유행이나 밈 이런 거에 있어서 요즘 말투 아니지. 뭐 하삼 이런 거. 아 걸뽀님이야? 아 진짜? 아 몰랐어. 36이면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야 나 확실히 좀 트렌디하지 않냐? 내가 좀 영하지 않냐? 맞지? 나 올해로 37이다? 근데 좀 뭔가 영해. 완전 MZ하지? 그러니까 맞아. BJ들 게임하는데 저격이 많은 이유. 와 진짜 씨발 실화야? 나도 가끔씩 예전 나도 배그 하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방송에선 죽어도 안 하는 이유가 야
이건 좀 심하다. 이거 병신 새끼들 아니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표류하는 삶인데? 등신 새끼들? 어?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내 매니저 랄프도 저격 출신이었어. 예전에 H1 제톤과 하이즈 할 때 멀리서 시발 갑자기 막 그 석궁 화살이 날아오더라고. 대가리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화살이 꽂혀. 대가리 푹 꽂혀. 뭐야? 시발 랄프라는 닉네임이 뜨는 거야 영어로. 야 랄프 이 시발로 막 그만 건드려 개새끼야. 아 씨발 저 새끼 존나 저격하네 개새끼가. 야 너 마이크 켜봐.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랄하더라고. 그 영상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 유튜브 방송할 때 맹금류 최강자 포스보다는 뭔가 루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어벤져스 6 계약 완료? 한동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의 아이언맨으로 돌아올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이거는 근데 이제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 디즈니 병신 새끼들. 그냥 엔드게임에서 깔끔하게 끝냈어야 됐어. 엔드게임은 진짜 그 모든 서사를 갖다가 이제 진짜 그 장대한 그 스토리에 막을 내린 그런 그 씬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였기 때문에 진짜 거기서 모든 거를 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르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대치가 없는 거야. 그만큼의 감동이 나오기도 힘들어. 왜냐면은 10년 동안 그거를 계속 쭉 가지고 왔잖아 스토리를 이제 대서사를 쓰면서.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이상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지. 기대도 안 되고. 그 이후에 행보가 그렇잖아. 스파이더맨 재밌었다 그러는데 스파이더맨 난 잘 모르겠다. 스파이더맨 세 명 그 나온 거 그 말고는 뭐 토비 맥가이어랑 이렇게 몇 명 나온 거 그 저기 나온 거 앤드류 가필드랑 나온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었어. 그렇지 않아? 디즈니 플러스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마블 원툴이잖아. 디즈니 플러스 OTT도. 마블에 너무 뭔가 기대치도 있고. 근데 그 마블도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카지노나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풀라고. 이 감 없는 새끼들아. 근데 이건 사실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거야. 이건 뭐 굳이 뭐 해서 뭐해. 다 늙어갖고. 올해 망한 한국 영화 세 편. 야차. 넷플릭스 만든 거였죠? 여기도 이제 박해일 아저씨 나왔는데. 좀 이상했어. 쓸데없이 잔인하고 별로였어. 야차는. 카터. 그냥 유튜버들이 다 까더라고. 그러니까 볼 맛이 안 나더라 아예. 그냥 말았어 그냥. 카메라 졸라 돌린대 막. 그러니까 어지러운 게 그냥
심각할 정도로 어지럽대. 그리고 서울대작전 유아인 나오고 안 봤어? 그나마 이 셋 중에 볼만한 게 야차고 나머지는 완전 똥쓰레기야. 그러니까 다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참 웃긴 게 이제 볼 게 많은데 볼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잖아. 썸네일들만 존나게 구경하다가 막 하차하고. 웬지데인가 그거 존나 인기 많다는데 난 보려고 하다가 말았어. 왜냐면 내 취향이 아니라서. 언제나 얘기했지만 여자가 주인공인 게 뭔가 이게 좀 그러니까 여자를 혐오하고 뭐 이런 게 아닌데 여자가 주인공이면 뭔가 이렇게 몰입이 안 돼. 나 그때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퀸즈 갬빗인가? 퀸즈 갬빗 맞나? 아냐 테일러 조이 나오는 거 그거 막 체스 여자 신동 그 스토리 있잖아. 실화 기반에 그것도 보다 그냥 하차했어. 뭔가 여자가 주인공이면 이게 나는 이제 몰입이 안 돼. 재밌다고 명작이라고 막 다 추천하는데 그 여자가 주인공이면 난 안 보게 되더라고. 뭔가 젠더 이슈 뭐 이런 게 아니야. 내 개인적으로는 그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면 좀 뭔가 좀 그 뭐랄까 나는 뭔가 좀 화끈한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아 친절한 근자씨는 강추야. 박찬욱 감독 그 복수 3부작 친절한 금자씨는 또 거기에 또 이제 최민식 배우 나오고 막 배우들 연기파 배우들 많이 나왔잖아. 아 그거는 인정이야. 아 조폭 마누라 못 참지.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좋아했던 여자 주인공들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나? 마지막에 죽긴 죽는데 전도연 배우 나오는 영화 있잖아. 그 돈가방 가지고 막 사활을 걸고 뭐 정우성 아저씨도 나오고 제목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믿고 보는 여자 배우는 난 전도연 진짜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그거는 진짜 미쳤더라. 그러니까 나 전도연은 믿고 보는 것 같아. 편견이 완전 깨지고 집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대박이지. 전도연 배우 나오는 건 다 봤어. 미량도 봤고 워낙에나 연기가 미쳐갖고 물올랐잖아 진짜. 외국 교도소 그 고수랑 나오는 거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인가 그거. 걸캅스는 씨발 뭐 솔직히 진짜 영화라고 치기에도 그래. 근데 그 2 나온 데잖아 걸캅스 2.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여초에서 영혼 보내기 해가지고 약간 그 영화에 대해서 말 많았잖아. 객석 텅 비었는데 그 예약된 자리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초에서 자기들 돈 써가지고 영혼 보내기 했잖아. 그땐 영화 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 조조에 뭐 6,000원 막 이럴 때라서 보지도 않고 이제 여초 픽이니까 밀어주려고. 말 같잖은 그런 병샷 형 어딨어 씨발. 아 넘어가고 대구 교통사고 포르쉐 아니야 저거? 아하 포르쉐 뒷방 났네. 아 갑자기 인생 하드 모드로 바뀌는 순간이네. 포르쉐 뒷방 났어.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네. 태어났는데 엄마가 AV 배우 vs 아빠가 AV 배우. 무조건 아빠지. 찝찝하지. 엄마가 AV 배우면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내가 되게 그
솔직히 이런 말하면은 좀 약간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아니 근데 사실 워낙 많은 성경험을 하는 게 AV 배우잖아. 그래서인지 엄마가 AV 배우면은 내가 태어났을 때 뭔가 깨끗한 무균실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좀 약간 쓰레기장, 약간 그 미생물이 아니라 이게 좀 약간 좀 좀 하수구에서 태어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기분이. 근데 AV 아빠, AV 배우가 이제 아빠 그 직업이 알고 보니까 왕년에 AV 잘 나간 AV 배우였어. 뭔가 존경의 눈빛으로 아빠를 볼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바로 물려받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너무 좀 뭔가 성차별적인 약간 젠더 이슈를 막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볼 것 같은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거지. 내가 뭐 여자를 싫어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뭐 알겠지만 지금 뭐 연애도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뭔가 가감없이 이제 나만의 어떤 방송 방식이지, 이거를 가지고 나에 대한 어떤 캐릭터 자체를 좀 오해하면은 안 된다. 아, 뭔 말인지 알겠쥬? 여자를 우습게 알지 않아요. 여자를 대단하게 알죠. 예. 인천 서구 쪽에 들깨들이 무리지어서 고양이 급식소 털어먹고 다닌다고? 야, 일마들. 근데 들깨치고는 애들이 좀 때깔이 괜찮은데? 무리생활 하는구나. 킹견. 아, 또 당신이십니까? 킹견. 역시 고양이보다는 강아지지. 고트네. 또 그곳입니까, 고트. 아, 근데 이거는 근데 나름대로 자정작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에, 나 인천 서구잖아. 인천 서구는 이렇게 달라요. 예. 그 예전에 그 지하철에서 어떤 아줌마 그랬잖아. 서울에 살려면 경우가 밝아야 된다고. 인천도 인천 나름이야. 인천 서구에서는 이렇게 경우 밝은 그 강아지들이 좀 있어요. 예. 아, 지나가다 보면 그냥 사료 한 뭉탱이씩 주고 싶네. 주머니에다가 사료, 로얄캐닌 그냥 한 주먹 넣어놨다가 그냥 주고 싶네. 경우 밝네 애들이. 이제 여기 지금 다 이제 다들 호들갑 떠는 내용으로 게시글이 꽉 채워진 거 보니까 이제 며칠 전 거네 이제 슬슬. 먹방 언제 할 거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예, 오늘 뭐 다 재밌지 않았어요? 오늘 오쇼 재밌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졸라 막 스킵해갖고 재미없는 것들 막 다 거르고 내가 재밌게 해줄 수 있을 것들만 모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요거 이슈 다루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케이. 이까지 봅시다. 오케이.